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차 한잔의 도론 도담의 시간입니다. 방사님 모셨습니다. 방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의 주제는 의상조사 법성계의 과학적 접근. 예, 해설. 네, 자, 과학적 해설에 관한 주제로 가지고 도론 도담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사님. 예, 여기가 어디냐면요. 부산시 영도구의 해안 일주도로의 어느 한 곳입니다. 자, 일단 밖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날이 추운 관계로 차 안에서 하겠습니다. 예. 자, 우리 저 카니발 맞죠? 카니발 스튜디오. 소렌토. 이 차 카니발 아닙니까? 소렌토입니까? 아이고 미안합니다. 소렌토랍니다. 소렌토 스튜디오가 되겠습니다. 아, 산타페인가? 아니다. 소렌토 맞았고요. 이거 차주인이 자기 차가 뭔지도 모릅니다. 차종이 뭔지도. 야, 저기는 이제 전망대가 되겠습니다. 손가락 끝에. 산타페하고 또 헷갈리네. 소렌토가 맞답니다. 돌아오라 소렌토요. 고등학교 음악 시간에 소렌토로 돌아오라고. 아, 대단한 차주인이 되겠습니다. 이제 기억력이 작고 이제 나이가 드니까. 예, 그래서 오늘 법성계, 의상대사의 법성계를 기억을 다시 되살리는 의미에서 우리 저 이 해오름님께 일단은 앞부분 네 구절에 대한 해석을 한번 부탁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부분 네 구절은 이렇습니다. 글쎄, 제가 전화할 수 있을런지 오래돼가지고 갑자기 하라니까. 예. 여기 이 법성계 첫 구절이 법성원용 무의사 이렇게 나와 있네요. 법어의 성품은 원용에서 두 개의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두 개의 모습이 양변으로 나눠지지 않고 하나로 원용에서 한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법성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법이라는 것이 진리라는 뜻도 되지만 현상이라는 뜻도 있고 또는 존재라는 뜻도 있는데 여기서 이 법성은 아무래도 법이라 하면은 12처에서 의의 대상이 되는 게 법이죠. 의는 아니 빛을 신을 종합해 가지고 개념을 만드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법은 어떻게 보면 개념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게 앞에 보시면은 이 지금 앞에 빵을 한번 내 보십시오. 빵을 보시면은 이 빵이라는 것은 개념이죠. 소리고 언어고 개념인데 이것이 빵이라는 이 법이 형성되기 위해서 일단 눈으로 봐가지고 이렇게 좀 이렇게 색깔이 형태가 동그랗고 안에 속이 안고가 있고 바깥에 좀 이렇게 굽어가지고 좀 뭐랄까 나무색 비슷하게 돼 있는 거. 이게 눈이 바라보는 법이죠. 그 다음에 이제 코가 바라보는 법은 이거를 이제 뜯어보면은 이 냄새가 좀 달콤한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이렇게 아주 코가 인식하는 법은 냄새를 인식하죠. 그 다음에 이제 손은 만져보면 이게 몰랑몰랑하고 좀 촉촉하고 뭔가 이렇게 부드럽고 이거는 이제 몸이 바라보는 어떤 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눈, 귀, 코, 혀, 몸이 바라보는 그 법은 경계는 각각 다릅니다. 눈이 바라보는 경계가 다르고 코가 바라보는 경계가 다르고 또는 귀가 바라보는 경계가 다르고 다 다른데 이러한 다섯 가지의 다른 경계를 의가 종합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 단팥빵인지 가짜 단팥빵인지 이거를 판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중요한 그 단서를 의가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제 요거하고 똑같이 생긴 건데 이게 또 가짜로 만들어 놓은 거하고 진짜 방하고 어떻게 구분하느냐. 의가 구분한다는 거죠. 의는 다섯 가지를 전부 다 종합해가지고 눈으로 바라봐서 이렇게 생긴 것 또는 이런 모양으로 또 생긴 것을 단팥빵이라 한다라는 그런 개념을 만들어 놨다 하면은 일단은 진짜 빵이 있고 가짜 빵이 있다 하면은 일단은 제일 첫 번째 눈의 정보를 한번 이렇게 비교해 봅니다. 그래서 아, 두 개 다 똑같은 형태로 되었다 하면 오, 오케이. 그러면 이제 눈이 바라보는 법에 있어서는 단팥빵하고 오케이 됐다 하면은 그거를 이제 단팥이 하지만 이 냄새가 두 번째 이제 코로 바라본 코가 이제 추구하는 법은 냄새가 달콤하게 나는데 이 가짜 단팥빵은 냄새가 안 나. 그러면은 이제 의가 생각하죠. 아, 이거는 진짜 단팥빵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그런 특징을 왼쪽은 가지고 있는데 오른쪽은 이 냄새가 안 나니까 이건 가짜야. 이 구분하는 주체가 의라 말입니다. 그래서 의는 의가 만들어 놓은 개념 단팥빵이라는 이 개념은 이 다섯 가지 눈, 귀, 코, 혀, 몸이라는 다섯 가지를 종합적으로 전부 다 종합해 가지고 만들어 놓는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법 단팥빵이라는 이 법 이거는 의가 만들어 놓는 법이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단팥빵이라는 원래 실제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이제 눈, 귀, 코, 혀, 몸이 바라보는 이 대상을 종합해 가지고 단팥빵이라는 그런 어떤 대한민국 언어로서 이렇게 만들어 놓는 법이다 이 말이죠. 만들어 놓은 개념이다 이 말이죠. 이게 그렇기 때문에 반야신경에서 이런 법은 공하다는 거예요. 텅 비었다는 게 왜 이 다섯 개를 전부 다 종합해 가지고 단팥빵이라는 개념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공하다는 건데 이 법성도 바로 그와 같습니다. 이 법성이라는 것이 각자 이렇게 법성은 어떻게 보면은 실체가 없죠. 실체가 없지만은 이 법성을 묘하게 종합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의가 있기 때문에 이 법성은 어떻게 보면은 걸림이 없습니다. 원용합니다. 그러니까 바라보는 눈, 귀, 코, 혀, 몸, 뜻은 자아계고 색생장 미촉법의 대상계죠. 이 자아계와 대상계가 이렇게 원용하게 이렇게 한 모습으로 이렇게 돼 있어 갖고 동시에 나타나는 거죠. 이 뭐 눈 따로 눈, 귀, 코, 혀, 몸 따로 있고 우리가 얼핏 생각하기는 눈, 귀, 코, 혀, 몸 따로 있고 색생장 미촉법 바깥에 있는 경기가 바깥에 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게 동시에 한꺼번에 연해서 일어나는 그런 법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원흉해서 하나의 모습이지 동시에 한 번에 연해서 한꺼번에 일어나 있는 것을 원흉하다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두 개의 모습이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자아계와 대상계가 늘 같이 연해서 한꺼번에 동시에 나타난다. 그래서 연기는 삼우다야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성 원흉 무의상은 그렇게 대체적으로 해석할 수 있고요. 제법 부동 본래적이라. 이것은 제법은 그로 인해서 자아계와 대상계로 인해서 생겨나고 있는 모든 법은 그러니까 눈이 바라보는 법이 있고 귀가 인식하는 법이 있고 또는 의가 인식하는 법이 다 있는데 그런 모든 법들은 본래 부동 일어난 적이 없다. 움직인 적이 없다 이 말이야. 단지 그거는 마음이 조작해서 이렇게 법을 만든 거고 아 이거는 뭐 동그랗다 뭐 안 그러면 뭐 냄새가 촉촉 냄새가 좀 향긋하다 이런 법들은 전부 다 이 의가 만들어 놓은 그런 거기 때문에 본래 그것이 실체가 없기 때문에 그거를 부동하다 움직임이 없다 알고 보면 이게 어디 뭐 실체적 존재가 있어 가지고 뭐 부동한 어떤 영원한 어떤 그런 실체가 있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본래 그래서 제법은 본래 생겨난 적도 없고 또 뭐 사라진 적도 없다는 것을 이제 보통 부동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본래부터 고요하다. 본래부터 고요하다는 것은 즉 본래부터 실체가 없고 본래 이미 제법은 본래 열반이다. 본래 생겨난 적도 없고 생사가 본래 없다는 그런 의미죠. 이제 그런 것을 확실하게 알면은 연기법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생로병사 우비고뇌가 그런 이 제법이 본래 태어난 적도 없고
실체가 없이 뭐 어떻게 밑도 끝도 없이 부실하게 생겨서 부실하게 사라지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확연하게 알게 되면은 제법이 본래 열반이다. 그러니까 뭐 열반을 구할 것도 없고 이런 사실 이 두 가지 법성 운용 무이상 제법 부동 본래 적만 제대로 확연하게 깨치면은 뭐 열반을 구할 것도 없고 해탈을 구할 것도 없고 요 두 구절로 그냥 쇼부 보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대체적으로 갑자기 하라니까 이게 해석이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방사님. 저 고 밑에 또 있네요. 아, 이제 방사님 하시죠. 내가 자, 우리 저 이 도덕경과 신진명을 열심히 하고 계시는 우리 이 해오름님의 이제 실력을 점검하기 위해서 법성계를 갑자기 한번 들이대 봤습니다. 예, 그 이제 뭐 이 제가 이 한자 동네 8급이라면은 여기는 뭐 8단 9단쯤 되거든요. 한자는 그 한자 시험 제가 쳤는데 뭐 5분 만에 시험 다 끝내고 나왔대요. 뭐 1급인가 2급인가 그 했는데 하나 틀렸답니다. 하나 틀렸는가 다 맞는가 그렇게 됐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갑자기 들이밀어도 한번 해봐야죠. 해봐야 되는데 옛날에 83년도 2학년 때 제가 동국대학교 물리학과 2학년 때 그때 고익진 교수님이 이 암경을 편역을 해가지고 책을 하나 냈거든요. 짙은 갈색으로 하드카바 뚜껑 표지로 되어 있는 그 책을 이제 모두 다 이걸 교재로 쓸 거니까 사라 해가지고 사서 이제 저 열심히 좀 봤죠. 봤는데 이제 아무리 봐도 모르겠는 그런 그 구절이 있어가지고 그걸 이제 이 스님한테 그 고 교수님이 아니고 다른 어떤 스님이 이제 강의하는 그 시간에 그 뭐 해당되는 부분이 아니었는데 그냥 너무 궁금해 미치겠는 거예요. 그 뭐 고친 교수님 시간까지 못 기다려가지고 제가 딱 가지고서 아 스님 이 부분 어떻게 하십니까? 왜 제가 그걸 갖고 왔냐? 그분이 이제 그 한자 경전에 밝대요. 그런데 이제 갑자기 드림이니까 이분이 당황하셔가지고 이 한자 뭐 이렇게 이제 그 세로로 돼 있었거든요. 요 부분을 이제 가리키면서 설명을 하시는데 손을 벌벌벌벌 떨어요. 나도 벌벌 떨었네, 이 사람아. 갑자기 들이밀면은, 예, 누구든지 당황합니다. 저도 뭐, 갑자기 뭐, 이렇게 이 구절 한번 해석해 주세요 하면은, 아, 저는 그냥 딱 보고, 야, 아니다 싶으면, 모릅니다. 해버립니다. 그냥 모릅니다. 아, 그럼 재미없죠. 자, 근데 이제, 이 법성계를 제가 왜 들고 나왔느냐. 우리의 의상대사님, 이 의상대사님이, 이 도반이자, 라이벌인 우리 원효대사님한테 좀 많이 밀려 평가에서 그래서 항상 뭐 한국 불교의 대표선임 하면은 원효선임이 나오잖아요. 그 이제 뭐 의상선임은 좀 뭐 뒷줄 뭐 이렇게 돼 있는데 뭐 마치 이런 거죠. 아폴로 11호를 타고 달에 맨 처음 간 사람은 닐 암스트롱. 그 두 번째 내린 사람은 사람들이 잘 기억을 못해. 맞아. 거의 몰라. 뭐 첫 번째 내린 사람만 자꾸 기억을 하는 거야. 관심이 없어 두 번째는. 그 다음에 이거 원효선임한테는 관심이 지대한데. 어? 아니 이 의상선임한테는 별로 관심이 없어. 뭐 원효선임만 뭐 요석공주하고 뭐 로맨스가 있습니까? 이 의상선임도 로맨스가 있어. 중국에 그 뭐 무슨 뭐 낭자가 있잖아요. 뭐 따라오다가 아이고 스님 내가 용이 되어서 이렇게 신라로 무사히 귀국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고 하면서 바다에 붕덩해서 이제 용이 되어서 끝까지 이제 뭐 이렇게 모시고 왔다가 영주 부석사입니까? 그 밑에 뭐 용으로 이제 지금 아직까지 살아 있다 뭐 이런 전설 같은 이야기가 내려오는가 뭐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이 의상스님이. 의상스님의 법성계는, 요 법성계, 이게 화엄사상의 결정판이에요. 일곱자, 이게 칠언이죠, 칠언. 마치 칠언절구처럼, 이렇게 식구처럼, 이렇게 이제 만들면서, 39절, 그렇게 해서 210자 안에,
환경 전체의 엑기스가 딱 들어있어. 예. 그, 이거를, 그러면, 이 의상대사가 자기가 그냥 뭐 해서 했느냐. 어, 그건 아니에요. 중국 유학가서 그 지엄, 중국 그 화엄종의 제2조 지엄, 이 지엄 위에 두순이라는 스님이 있어요. 이 두순 스님의 수제자, 지엄 스님한테 가서 배워. 거의 뭐, 7년인가 8년인가 9년인가 뭐 하여튼 배워요. 배우는데 이제 이게 졸업 논문으로 오다가 떨어진 거야. 야 의상아, 네가 있잖아 화엄사상을 압축해가지고 7연절구를 한번 만들어봐라. 오다가 떨어졌어. 졸업 논문, 박사학위 논문 이제 써내라 이거죠. 그 이 양반이 이제 의상 스님이 젊을 때니까 그때만 해도 30대인가 뭐 그래. 열심히 노력을 해.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 1차, 이제, 이, 결과물을 딱, 이렇게, 그, 지엄선임한테 딱 제출을 해. 그럼 요즘도 이제 뭐, 학사학위 논문은 뭐, 대충 내면은 다 통과가 되지만은, 석사부터는 뭐, 주심, 부심,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뭐, 석사 3명, 박사 4명인가 5명 뭐, 심사하잖아요. 그처럼 이제 심사를 딱 한 거야. 그래 해보니까, 아,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 그래, 요런 부분, 요런 부분은 조금 뜻이 안 통하는 것 같으니까 다시 한번 만들어봐라. 그래서 또 이 의상선임이 다시 만들어. 그렇게 해서 3번인가 4번인가 뭐, 이렇게, 예, 제작성을 해서 마지막에 이제 통과가 됩니다. 통과된 게 이제 요 법성계예요, 법성계.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화엄 일승 법궤도의 법성계, 예. 7자로 구성된 30줄 210자입니다. 210자인데 요걸 이제 딱 마스터를 해가지고 요 뜻에 딱 통해버리면 화엄사상이 통하게 돼요. 예. 그래서 이거 화엄사상의 특징 육상원융이잖아요. 뭐 총상 별상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쭉 나오잖아요. 근데 그거를 제가 이제 일성법궤도 처음에 이제 그 2학년 때인가 3학년 때인가 일성법궤도 딱 보니까 저는 눈에 딱 들어오더라고요. 그걸 딱 해가지고 하니까 그 뒤에 뭐 화엄 사상에 관한 책 뭐 이런 거 보고 딱 보니까 이해가 돼. 딱 바로 들어와요. 이게 법성계가 아주 중요한 이 내용이에요. 근데 이런 그 이 해동 신라 화엄학의 초조 신라의 이제 예? 화엄학을 직접 이렇게 씨를 뿌린 예? 최초의 인물 의상대사 이 원효대사에 비해서는 이 평가 절하돼 있는 상태예요, 굉장히. 근데 그걸 이제 실질적으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영주 부석사 이거 화엄종 사찰이야, 합천 해인사 화엄종 사찰이야, 꿀의 화엄사 화엄종 사찰이야, 이거 부산에 있는 금정산 범어사 원래 화엄종 사찰이에요. 예. 그게 선찰 대본산 돼 있지만은 원래는 이 의상스님이 이렇게 의상스님과 그 제자들이 세운 그때 당시의 화엄 십찰에 들어가 있는 그런 사찰들이야. 옛날에는 다 그 공주의 뭐 갑사 예? 계룡산에 있다는 갑사 그 화엄종 사찰이야. 예? 다 뭐 이름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런 사찰들 그게 웬만하면 뭐 화엄종 사찰이야. 대찰들 이름난 대찰들 화엄종 사찰 많아요. 법주사는요? 법주사도 아마 가능성이 있을 겁니다. 법주사도 아 근데 법주사는 그 이전에 지어졌네요. 의상스님 이전에 지어서 한 100년 이전에 지어졌구나. 거기는 다른 스님이 있어요. 다른 스님이 있는데 그 스님이 뭐 어디 뭐 인도 유학 갔다는 그런 말이 있는데 그 제가 이제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되는데 확인을 못 해봤는데 이제 나무위키인가 거기 보니까 하여튼 뭐 인도인가 중국인가 유학을 갔다 온 그 스님이 해서 뭐 진흥왕 때인가 뭐 진평왕 때인가 그때 뭐 지어졌다 그렇게 하는데 그거는 조사를 해봐야 됩니다. 왜냐 너무 시기가 빨라. 시기가 빠르고 그 큰 사찰인데 그 사찰을 지은 스님 그쪽 장근주가 유명하지를 않은 스님이에요.
선기선임인가? 하여튼 뭐 유명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거 좀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다음에 한번 조사를 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참 의외죠, 그죠? 범어사, 아, 금정산 범어사 가보면은, 거기에 이제, 이 선찰대본산,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일주문에. 네. 예, 예, 예. 선찰대본산, 금정산, 범어사,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찰이 원래 원적은 화엄종 사찰이야, 화엄종 사찰. 선종 사찰이 아니고. 그 다음에, 뭡니까? 합천 해인사. 예, 가야산 해인사. 그, 우리가 알기로 법보 사찰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그 고려시대 때, 거기에 이제 대장경이 들어감으로 인해가지고, 대장경판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이제 법보 사찰이 된 거지. 그 이전에, 신라시대 때 만들어졌을 때는, 화엄종 사찰이야, 화엄종 사찰. 예, 그래, 화엄사. 그건 뭐 이름 자체부터 벌써 화엄이죠, 그죠? 당연히 화엄종 사찰이. 좋은 자리는 다 차지했네. 예, 예. 그 명당 자리, 대찰. 뭐 웬만한 건 다 뭐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사찰로 화엄종 사찰이야, 화엄종 사찰.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 되는 예. 사찰들은 다 화엄종 사찰. 예, 화엄 무시하면 안 돼. 무시하면 안 돼. 이게 이제 이 뭐 본론을 한번 들어가 보겠는데요. 법성 원용 무이상 할 때 이게 법 법계도기 총수록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보면은 이 의상스님하고 의상스님 제자들이 이제 이렇게 주석을 해놓은 거, 해설을 해놓은 거를 그걸 이제 다 묶어가지고 누군가가 작자 미상의 누군가가 그걸 편역을 했어요. 엑기스만 쫙 뽑아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딱 배열을 했어. 그 설명하는 거야, 법성계를. 근데 거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맨 앞부분. 법은 무엇이냐? 너의 몸과 마음이라고도 할 수도 있다. 예, 이 법을. 그 다음에 성은 무엇이냐? 그것은 이 법의 성품이다, 성품. 그 이 법의 성품은, 뭐, 쉽게 말하면 성질, 기능, 공능, 뭐 그런 것도 다 포함되겠죠. 그건 뭐냐? 원흉이다, 이게 원흉. 원흉함이 이 법의 성질이다. 그 법성 하면은 이제 그 내용이 이제 원흉이 되어버리겠죠. 그래서 이제 무이상이다 하는데 질문이 딱 돼 있어. 야, 이게 원래 하나이기 때문에 무이상이라 하는 거냐? 이상이 있지만은, 그걸 이제 부정하는 의미에서 무이상이라고 하느냐? 질문을 딱 하고 난 다음에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원래 하나이기 때문에 무이상이다 하는 건 아니다. 그건 아니고, 이상이 있지만은, 두 개의 모습이 있지만은, 이 두 개의 모습을 따로따로, 이렇게, 각각 별도로 독립해 있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기 때문에 무이상이다 한다. 요런 식으로 설명이 돼 있어요. 예, 예. 그러니까 우리 좀 전에 헤어롬님이 하신 그런 해석은 좀 다르죠. 근데 헤어롬님 해석은 이미 이, 1980년대부터 학자들이 내놓은 그런 해설서에 기본적으로 그런 식으로 깔려 있어요, 그게.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쭉 통용이 되는 그런 해석인데, 법궤도기 총수록에 보면은, 거기 그, 이 의상스님의 직계 제자들 중에 이제 좀 고성들이 해놓은 거를 묶어서 새로 편찬해 놓은 것, 엑기스만 뽑아서 편찬해 놓은 내용에 보면은, 요런 식으로 설명이 되어 있어요. 법, 성, 원흉, 이상이지만은, 이상으로 되어 있지만은, 그건 이제 원흉하기 때문에 무이상, 이상이 아니다라고 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이 딱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 법성계의 이제 의상스님 이하 그 제자들은 어떻게 보느냐 하면은, 그때 당시에 신라시대 때, 1300년쯤 전이죠. 일단 이상은 있다 이거야. 두 개의 상은 있다. 전개되어 있다 이거예요. 우리 눈앞에. 그게 뭐냐 하면은 우리가 일단 추정을 한번 해보자라는 거죠. 그게 뭐냐 하면은 현실계와 현상계와 본질계. 예, 이상이라 하면 현상계가 있고 그 현상계 이면에 숨어져 있는 본질계가 있다. 예, 현상과 본질, 뭐 이데아와 형상,
이 플라톤식으로 표현하자면은 뭐 그런 식으로도 이제 설명을 할 수가 있죠. 어쨌든 두 개로 나뉘어져 있다. 그러면은 중국 전통 사상으로 할 것 같으면 음양으로 나뉘어져 있다. 뭐 이것도 가능하죠. 그러니까 여튼간에 이제 이 두 개로 나누어져 있는 이 세상, 이 세계, 이 세계는 기본적으로 두 개로 나누어져 있다라는 거죠. 그럼 이걸 이제 현대 물리학적으로 해석을 하자면은 어떻게 들어갈 수가 있느냐? 이게 이 우리 쪽 앞에 보이는 이 세상, 이 세계는 이 이면에 있는 본질계하고 두 개로 있는데 일단은 끝으로 보이는 거는 이건 입자성이다 이거야. 우리가 만지면은 알갱이로 이제 파악을 할 수가 있어. 접촉을 할 수가 있고 쫙 자르면은 일단 알갱이가 되잖아요. 그죠? 뭐든지 조기 고양이니까 가려있고 고양이도 자르면 알갱이가 되잖아요. 그죠? 원자. 이제 그런 식으로 일종의 입자로 이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입자가 다 모인 것. 입자가 모여서 라이프 포스 생명력을 가진 것. 요 고양이 움직이잖아요. 그죠?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고. 그렇지만 이제 소나무 같은 경우에 이제 식물적인 생명력은 있지만은 이제 동물보다는 좀 떨어지는 그런 그 특징을 가진 이제 입자들의 덩어리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럼 요건 이제 요 펜스 같은 경우는 무정물. 요 차 대시보드 이건 무정물. 예, 다 무정물. 빵도 사실은 이제 무정물이죠. 이게 이 영양소가 있긴 있지만은 요건 먹어봤자 이제 별로 도움이 안 되지만 요 빵을 먹으면 도움이 되잖아요. 그죠? 그 뭐 영양소를 가지고 있긴 있지만은 저것도 무정물이죠. 자, 그러면은 이 이상에 있어서 이 입자로 되어 있는 이 우리 세계의 이면에 있는 본질은 무엇인가? 또 하나의 어떤 성질은 무엇인가? 그건 현대 물리학적으로 보면 파동이 되는 겁니다. 파동. 예. 드브로이라는 사람이 이제 물질파라는 개념을 만들어냈죠. 그래서 이게 그 사람이 봤을 때는 야, 이게 우리가 봤을 때는 물질로 이렇게 느껴지고 물질로 보이고 촉감도 있고 뭐 그렇지만은 사실은 이게 이 파동적인 본질은 파동이다. 나는 이렇게 본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일반 데카르트 뉴턴 패러다임에 있는 그런 그 과학자들은 그치, 또라이가 저 또 헛소리 하고 있는 또라이 한 명 나왔네. 이렇게 했지만은, 양자 역학을 하는 사람들은 뭐냐. 야, 저거 맞다, 이거야. 아? 이거 소립자의 세계. 소립자의 세계에서는 좀 파동적인 성질을 주게, 맞다, 이거야. 우리가 물질로 이게 되어 있는 것처럼 보여도, 사실은 내부에 저게 파동으로 보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파동으로.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봤을 때는, 이게 우리 눈은, 입자적인 성질만 감지를 하도록 되어 있고, 왜냐, 빛 광량자가 딱 때려가지고 다시 탁 반사가 돼서 우리 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감지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누군가가 다른 시각, 파동으로 감지할 수 있는 그런 시각을, 그걸 가진 그런 생명체가 저걸 봤을 때는 이게 전부 파동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파동으로. 예, 펜스도 그렇고 저기 사람 있죠. 저 사람도 파동으로 보이고. 예, 저기 저 소나무도 파동으로 보인다는 거야. 근데 그게 매트릭스를 보면은 매트릭스에 이제 빨간 약을 먹고 깨어난 네오 키아누 리브스죠. 그 본명이 그 이제 키아누 리브스가 네오 역을 하잖아요. 그 네오가 이제 그 다시 목 뒤에 기계 장치를 연결을 해서 기계가 컴퓨터가 만들어낸 그런 그 세계, 저 매트릭스의 세계로 들어가게 되죠. 그 매트릭스의 세계로 가는데 그 매트릭스의 세계로 들어간 네오를 이렇게 본부에서 헤드쿼터 본부에서 이렇게 그걸 이제 어디에 있으며 그 내부 공간 어디에 있으며 무엇을 하고 있다라는 걸 캐치하고 있는 그 이 조언자가 있어요. 조언자. 모피어스. 아, 모피어스는 이제 같이 들어가죠. 그죠? 같이 들어가고 이제 트리니티도 같이 들어가고 뭐 기타 등등도 좀 들락날락 하는데 그걸 이제 컨트롤하는 조정자가 그걸 모니터를 보면서 이렇게 이제 어디에 있다는 위치 파악을 다 해요. 뭐 하고 있다는 것도 알아. 근데 그걸 이제 서로 이제 연락을 주고 받는 거는 이 안에 내부 세계에 들어간 네오, 모피어스, 트리니티 등등이 이제 전화기 있죠. 전화기에 가가지고 그 전화기를 딱 집어들어서 이제 연락을 하는 거예요. 이제
이게 통신이 와. 어느 구역에 가서 어느 공중전 몇 번 공중전화에 가서 수화기를 들어라 이게 온다고요. 근데 거기 가서 그걸 탁 들으면은 거기서 딱 빠져나오게 돼요. 정신이 딱 빠져나오는 거예요. 근데 고 조종자 그걸 이제 관리자라고 합시다. 그 관리자가 이제 혹은 서포트를 해주는 사람, 그 사람이 딱 보는 모니터에는 뭐로 보이냐, 녹색의 숫자가 세로로 쫙 흐르는 걸로 보여요. 그 매트릭스는 이제 행렬이라는 뜻이거든요. 행렬은 숫자가 좌우 가로 세로로 이렇게 쫙 배열되어 있는 게 그게 이제 행렬이잖아요. 행렬 이게 그게 숫자가 쫙 이렇게 행렬 쫙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위에서 밑으로 쫙 흐르는 거예요. 근데 그 신호를 우리가 보면은 그냥 녹색의 어떤 불빛이 점멸하고 뭐 숫자가 좀 보이고 뭐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 스포트를 해주는 그 관리자는 그걸 보면은 그걸 다 읽어내, 해석을 해. 그 숫자 중에 어느 부분은 네오고, 어느 부분은 트리니티고, 어느 부분은 모피어스라는 걸 이 사람은 알아요. 그러면서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딱 됐다면 바로 연락을 해가지고 어디 가서, 어느 골목에 가서 몇 번 공중전화를 수화기를 들어라. 딱 그러면 그 딱 드는 순간 딱 빠져나와 버려요. 그 위험에 처해져 있는 그 상황을 모면하게 되는 거죠. 거기서 탈출하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이 구조가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관리자는 물론 기계의 힘을 빌린 거지만은 그 저런 입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파동으로 보는 거예요. 그 이제 숫자의 매트릭스 행과 열이 위에서부터 쫙 흘러 내려오니까 그것도 일종의 이제 파동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저런 그런 사물들이 우리가 봤을 때는 이제 입자, 고체 덩어리 이런 형태로 보이지만은 그런 식으로 파동으로 보는 감지하는 사람 누군가가 여기 와서 딱 본다면은 죽어도 다 물결치는 파동으로 보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게 굳이 이제 매트릭스 영화에 나오는 그런 그 녹색 그 숫자들이 흘러내리는 것처럼은 아니겠지만은 뭔가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그 파동 형태의 어떤 그걸로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걸 이제 이 단적으로 미시 세계, 소립자의 세계에서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뭐냐 하면은 이 쌍슬릿 실험이라 해가지고 마이켈슨하고 몰리 이 두 사람이 이제 쌍슬릿 실험이라는 걸 해요. 쌍슬릿은 뭐냐면은 이 판지에 세로로 슬릿을 두 개를 딱 만들어요. 길게, 세로로 길게. 그렇게 여기서 이제 입자를 땅, 탕 하고 쏘는 거예요. 입자가 이 구멍을 통과할 수도 있고, 이쪽 텀을 통과할 수도 있죠. 텀이 두 개가 딱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입자가 이제 탁, 둘 중에 두 슬릿 중에 한 슬릿 텀, 두 텀, 세로 텀 중에 한 세로 텀을 통과해가지고 저 바깥에 평면에 상이 맺힐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예측을 하고 얘들을 그냥 무방비 상태로 방치를 해놨어요. 방치를 해놓은 뒤에 이제 한 시간인가 뭐 있다가 딱 이렇게 확인을 해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그게 이 물결처럼 번져나갔을 때 물결처럼 이게 그 광자들이 입자들이 이제 광량자죠. 이제 빛의 입자들이 물결처럼 쫙 가서 거기 이 반대편에 저쪽 그 쌍슬릿을 양슬릿을 통과해가지고 세로텀을 통과해가지고 그 평면에 벽에다가 벽이라고 합시다. 그 벽에 다 이렇게 이제 그 이 맺힌 상들을 보니까 결과물을 보니까 이게 파동으로 전개가 돼야만이 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보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야 이게 돌았나? 입자 형태로 가면은 벽에다가 두 줄로 세로 줄 두 줄만 딱 나타나야 되거든요. 이게 한쪽이 진할 수도 있고 한쪽은 옅을 수도 있고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딱 이렇게 뭐 100만 개의 이렇게 입자를 빛 입자를 쏘았다 하면은 반대편에 이제 50만 개 되든지 뭐 40만 개, 60만 개 되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두 줄로 쫙 나타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줄이 여러 개가 나타나더라고요. 진하고 연한 줄이 여러 개가 나타나더라고요. 근데 그건 파동으로 얘가 이제 그 쌍슬릿 이 이중의 두 개의 이 세로 텀방울이를 통과한다면은 이게 만들어지는 그런 형태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
이거 왜 그렇지 하고 야 우리가 눈으로 지켜봐야 되겠다 하고 지켜보기 시작했어요. 다른 다시 세팅을 해가지고 눈으로 지켜보니까 어떤 형태가 딱 나타나냐. 그렇게 지켜보니까 얘가 딱 이렇게 두 줄로만 세로 줄 두 개만 딱 나타나는 거예요. 입자성을 딱 보이는 거야. 입자로 통과하는 것처럼 그런 식의 행동을 해가지고 딱 두 개의 줄만 세로 줄만 딱 벽에다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관찰을 했을 때는 얘가 입자로 움직이는데 사람이 그걸 지켜보지 않았을 때는 파동으로 움직여버린 거예요. 물결처럼. 물결파로 이제 웨이브를 만들면서 이렇게 가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이 힌트를 얻어서 야 이게 우리가 입자로만 알고 있던 빛 알갱이가 사실은 파동의 성질도 가지고 있더라. 이게 입자 이중성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관찰할 때는 입자로 보이고 관찰을 안 하고 지들끼리만 놀 때는 얘들이 파동으로 놀더라. 그럼 이걸 그럼 우리가 뭐로 불러야 되겠느냐?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입자라고만 안 하고 이제 파동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그런 그 알갱이라고 해서 이제 광양자. 이렇게 보면 양자는 퀀텀이죠, 영어로는. 그 광양자, 라이트 퀀텀 이런 식의 이제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 이제 양자 퀀텀이라는 이름을 붙이면은 거기 내부에는 이제 퀀텀이라는 용어를 쓸 때는 이게 빛과 파동의 이중적인 성질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 버리는 거죠. 그런 이제 전제 조건 하에서 그 용어를 쓰는 겁니다. 그럼 광양자 이렇게 되면은 이중적 빛 알갱이와 파동의 이중적인 성질을 가진 그런 빛 이렇게 돼 버립니다. 빛 파동 알갱이 혹은 빛 알갱이 파동. 빛 입자 파동. 빛 파동 입자. 이렇게 이제 부를 수밖에 없죠. 근데 우리가 일단은 쉽게 부를 때는 광자 이렇게 불렀는데 거기 이 소립자 물리학 하는 분들은 이제 광양자라고 부르죠. 이제 용어를 바꿔가지고 그렇게 이제 광자라고만 표현했을 때는 그 성질을 반쪽만 나타내는 그런 용어이기 때문에 그건 이제 반만 맞고 반은 틀린 것이다 해서 100% 다 맞는 용어로서 이제 광양자라고 그 사람들은 꼭 부르죠. 그래서 이제 이 우리가 일상적으로 보는 세상 하나에 이제 나타나는 패턴은 이게 입자성으로 나타난다라는 거죠. 우리는 입자성을 보는 것에 이제 특화되어 있는 생명체라 이거죠. 우리 인간이라는 생명체는 입자를 보는데 특화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 그러면 야 파동 보는 애들이 있냐? 생명체가 있냐? 박쥐 있잖아요. 걔들은 눈이 퇴화돼 가지고 이게 낮에 안 나고 밤에만 행동하다 보니까 눈이 쬐끄만해져가지고 거의 없는 거랑 마찬가지야. 시력이 거의 없어요. 근데 걔들은 어떻게 나느냐? 음파를 쏴. 음파를 쏴가지고 되돌아오는 것으로서 물체의 위치와 모양을 감지를 해내요. 그러면서 움직이는 물체도 감지를 해내고, 움직이는 물체는 자기 이제 먹이가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거기 가서 이제 잡아서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게 다 입자의 세상이야. 입자의 세상. 근데 사실은 요 입자의 세상이 파동의 성질도 가지고 있는 거야. 전부 다. 그렇게 보면은 어떻게 되느냐. 야, 이 원래 이상이지만은 이 파동성과 물질성이 원흉 딱 섞여가지고 어떤 때는 파동으로 나타나고 어떤 때는 물질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걸 꼭 구별할 필요는 없어. 구별할 필요는 없어. 이 두 가지를 파동성과 물질성을 구별할 필요는 없어. 하고 무이상 요렇게 했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요렇게. 예? 이 양반들이 이 의상 스님이 선정에 들어가지고 딱 보니까 야 이게 전부 파동으로도 보이네. 뭐 이렇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법성 원흉 무이상 이렇게 딱 썼는데 이게 이 의상선임이 처음이 아니고, 이 화엄경을 썼던, 화엄경을 만들어냈던 인도의 사상가들, 혹은 이 철학자들, 혹은 종교가들, 그런 사람들도 이걸 경험을 했기 때문에
화엄경 안에 법성 원용 무이상이라는 이런 구절이 들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요 딱 요렇거나 아니면 요 비슷하거나 예, 요런 게 들어 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이 지금 보시는 분들 중에 야, 그럼 내가 한번 확인해 볼게. 예, 확인해 보십시오. 화엄경 다 읽는데 한 10년 잡아야 됩니다. 10년 잡아서 요 구절이 있는가 확인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뭐 좀 의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뭐 사람 인생 100년에 그냥 휘딱 지나가는데 그래 화엄경 내까지 것 한번 읽어준다 하고 마음을 독한 마음을 잡숫고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딱 찾아보니까 진짜 법성 원용 무이상 혹은 요 비슷한 구절이 있네 하고 보시고 이제 그 유튜버 찾아가서 내가 댓글 남겨줘야지 확인했다고 뭐 댓글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한 10년 걸릴 겁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제법 부동 본래적인데 모든 법은 움직이지 않는다 이거야. 원래 고요하다 이거야. 원래는 고요한데 끝으로 봤을 때 움직인 것처럼 보일 뿐이다. 예? 표면적으로는 움직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 움직임은, 움직임의, 드러난 모습일 뿐이지, 원래는 이게, 본성 내지 본질적인 측면에서는 그런 움직임은 없고 고요한 것이다. 근데 이건 양자역학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이제 반과학적인 혹은 비과학적인 그런 부분이에요. 왜냐? 양자역학의 세계에서는 입자와 반입자가 막 수시로 초단위 뭐 100분의 1초, 1000분의 1초, 만분의 1초 혹은 뭐 100만분의 1초 단위로 막 하면서 뭐 서로 그냥 부딪히고 쌩 난리야. 예. 난리 부르스로 추는 거야. 근데 우리가 그걸 감지를 못할 뿐이지 사실은 아원자 세계에서는 지금 여기 하늘에서도 이 흑공에서도 입자와 반입자가 부딪히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게 이제 그 안개 상자라 해가지고 그 감지내는 그런 그 상자가 있거든요. 물리학자들이 그걸 만들어냈단 말입니다. 장치를 고안해내가지고 그걸 조사를 해보니까 입자와 반입자가 부딪혀가지고 막 크게 생 난리를 추더라, 난리 부르스를 추더라 이거예요. 그걸 이제 도식으로 만들어낸 게 뭐냐? 그게 리차드 파인만이라는 유명한 물리학자가 만든 파인만 도식이라는 거예요. 파인만 도식. 야, 그걸 딱 보면은 어떤 식으로 얘들이 춤을 추는가를 딱 알 수가 있어. 예. 그래서 이제 이게 고요한 것처럼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 저기서 무지하게 그런 그 역동적인 그런 사태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예. 우리 모르지만은 혹은 뭐 양자와 원자핵에서 뭐 어떤 그 마이너스적인 성질을 내고 양자가 중성자로 바뀐다든지 중성자가 또 이제 그걸 뭔가를 받아들여 가지고 이 양성자로 바뀐다든지 뭐 이런 일이 뭐 계속 쉴 틈 없이 뭐 전 공간에서 거의 전 공간에서 일어나다시피 일어나고 있다. 라는 게 이제 이 소립형 물리학자들의 주장입니다. 여기서 이제 그게 아닌데 하시는 분들은 댓글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전공하시는 분들 저는 비전공자라 가지고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진짜 물리학 전공하신 분들 뭐 저기 저 미국이나 유럽 같은데 이제 뭐 이렇게 막스 플랑스 연구소 뭐 이런데 유학하신 분들 있잖아요. 혹시 이 방송을 보시면은 야 그건 뭐 사실은 이런 거야 하고 설명을 쫙 이렇게 댓글로 달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쨌든간에 그런 식으로 이렇게 이 미시 세계에서는 아주 작은 미시 세계에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법 부동 본래적 제법은 움직임이 없고. 본래 고요할 뿐이니라 이건 좀 문제가 있어. 예, 과학 현재 최첨단 과학인 이 현대 물리학 양자 물리학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건 좀 문제가 있어요. 요 구절은 이건 이제 일단은 연구 대상으로 남겨놓겠습니다. 연구 대상. 다음에 제가 요걸 이제 매끄럽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그 연구 성과들을 접하게 되면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자, 세 번째 구절, 무명 무상 절일체. 이게 이제 이름도 없고, 명, 이 도덕경 처음에 나오는 거, 명가명 비상명.
도가도 비상도 이 두 번째 구절이죠. 명가명 비상명 이 명 이름이 없다는 거죠. 이 나마 나마 산스크리트로 나마 무명 해, 무명 행식 명색할 때 그 명 명 예 고명이라고도 할 수가 있죠. 고 뭐, 불교니까 그쪽에 가깝다고 봐야 되겠죠. 혹은 그것이거나 그 다음에 상은 뭐냐 이거 색이라고 봐야 되겠죠. 모양이니까 모양이니까 어떤 뭐 입자성을 띈 거니까 어, 이 색이라고 볼 수가 있죠. 루파 색적인 그런 측면이다 보면 나마 루파 명색이 명색이라는 것은 원래 없는 것이다. 이게 명색이 이제 전개되어 있다 하더라도 어, 그 뭐 동이죠. 동 이게 뭐 무명 행식 명색 이제 이 전개가 되는 거예요. 전개 이거는 이제 동 움직였다 이 말이에요. 가만히 있지 않고 움직였다는 거지. 그렇게 해서 이제 나타나는 명과 상 혹은 명과 어, 색은 이게 있는 게 아니야. 끝으로만 그렇게 보일 뿐이지 원래는 있는 게 아니다. 어? 무명 무상 절일체 무명이고 무상이기 때문에 예, 일체를 이제 뭐 건너뛰었다. 뭐 이렇게 이제 예, 일단은 해석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요 표면적으로 나타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의 이제 본래의 모습들이다 이거죠. 제법 부동 본래적 무명 무상 절일체 요런 것들은 이제 본래의 모습들 혹은 이상은 있지만 두 개의 상은 있지만 그게 원흉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뭐 표면적으로 나타나 있는 그런 것들은 또 아니다라고 볼 수 있다 이런 것들 그러면은 이게 이제 물질적인 성격 파동적인 성격 아 파동적인 성격, 입체적인 성격, 어, 입자적인 성격 이런 것도 사실은 그 본질적인 측면은 아니다라는 거죠. 여기서 이제 법성계에서 주장하는 것은 그런 것도 이제 물질, 파동 입자, 파동 입자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것도 이제 이걸 일종의 움직임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게 동이다라는 거예요. 그런 동은 이제 그 이면에, 그 밑바탕에 뭔가 이게 예. 고요한 뭔가가 있다라는 거예요. 고요한 뭔가가. 이 상태에서는 명도 아니고 상, 즉 색도 아니고 또 아니기 때문에 절일체 모든 것을 이제 이게 끊었다. 뭐 끊을 절자인데 초월했다. 뭐 이런 식의 의미라고 이건 봐야 되거든요. 모든 것을 초월해 있는 것이다. 이런 내용들은 정지, 소지 이게 깨달아서 정득하는 것, 체득 체험상으로서 이제 알아지는 거고, 정지, 체험의 지혜로서, 이렇게 지혜로서 알아지는 그런 것이지, 체험의 지혜, 그런 지혜로서 알아지는 것이지, 그 이외의 어떤 그 경지, 경계, 그런 데서 이렇게 알아지는 것은 아니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법성계의 앞부분 네 구절은 뭐냐? 이 표면적으로 나타나 있는 그 이외에, 그 이면에, 표면 밑에 혹은 그 뒤에 뭔가 본래적인 것이 있다. 원래적인 것이 있다. 뭐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이건 이 법성계의 화엄사상은 이제 이런 뭔가가 있다라고 하는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건 이제 이 불교의 무아 사상과는 배치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또 비토되어야 된다. 이건 이제 진정한 불교 사상이 아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니다. 뭐 이렇게 이제 초기 불교 하시는 분들은 이제 주장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대성불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요게 땡기는 거야. 이게 맞는 것 같아. 그 이 화엄 사상에서 보면은, 이사무예, 사사무예. 원래는 사무예, 이무예, 이사무예, 사사무예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사사무예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본래적하다 뭐 이것도 맞고 맞는 것 같고 사사 니사 두 가지 이 어떤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지만은 또 사사로 이렇게 보면 그것도 또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죠. 그런 것들이 다 걸림없이 다 서로 이렇게 통해 있다라는 거죠. 통해 있기 때문에 이게 움직이고 막 끝으로 막 이렇게 한다 치더라도 원래는 그런 표면적으로 나타난 그런 것들은 본래는 그런 것들이 없는 그 고요한 상태의 인이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고요한 뭔가가 있어. 이걸 이제 보는 시각에 따라서 이제 두 가지로 나뉠 수가 있는데, 야, 그런 고요한 뭔가가 있다라고, 있는 게 좋은 그런 분들은 요게 사고 와닿을 수가 있어. 저도 이쪽이거든요. 이쪽인데, 이제 무화사상만 철저하게 주장하시는 분들은, 야, 그런 거 없어. 그런 거 없어. 이거 뭐, 다, 이 석가모니 부처님의 초기 교설에 삼법인에 나오는 뭐에 다 의거다는 거야. 라고 이제 하면은 할 말 없어요. 이제 그런 분들은 그렇게 가시는 방법밖에 없고, 이제 저처럼, 야, 뭔가 본질적인 게 있다. 본질적인 게 있는데, 그 본질적인 것의 존재 양식이 무이다, 무이다. 그건 여러분이 체험을 해봐야 그걸 알 수가 있지. 체험하지 않으면 그건 알 수가 없다. 그러니까 니들이 그냥, 무라는 단어에만 집착해가지고, 없다라는 그런 단어에만 집착해가지고, 아, 뭐, 있다라는 유적인 개념, 버하바, 내지 사트, 뭐, 이런 개념에, 그런 개념을 밑바탕에 깔고 전개하는 그런 모든 이론은 사마 외도야, 외도. 요렇게 주장할 수도 있어요. 뭐, 계속 그렇게 주장하세요. 그런 분들은. 그걸 계속 주장하시고, 대승불교 가르침 안 보면 돼. 화엄도 거부해버리고, 중관도 거부해버리고, 공사상, 중관 공사상 거부. 이거, 저, 뭡니까, 유식의, 뭐, 심식 사상도 거부. 다 거부해버리면 돼요. 선종의 사상도 거부해버리면 돼. 예, 간단해. 근데 우리는 이제, 대승불교권에 있고, 아니, 이 한국불교 1600년의 역사가 대승불교지 소승불교 아니에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건 초기불교가 옳다고 하면은, 한국불교 1600년에 사기친 거야, 전부 다. 원효도, 뭣도 모르는 양반이, 지멋에 취해가지고 사기친 거고, 이 의상조사도, 이 법성계라는 희한한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또, 제자들한테 사기를 친 거야. 그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러니까 그렇게 보는 분들은 막 그냥 그대로 가세요. 그냥 사성제 팔정도가 짱이다. 삼법인이 짱이다 하고 그렇게 해서 37조도품으로 끝내세요. 예. 열반에 도달하세요. 안 말립니다. 안 말립니다. 근데 여기에 딴지를 걸면 안 돼. 예. 여기 있는 법성계는 대성불교 영역이고 대성불교의 화엄사상 영역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화엄사상에서 봤을 때는 이 현상과 본질을 또 이런 식으로 보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요 네 구절에 대한 설명은 좀 이렇게 결함이 좀 있더라도 요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마치겠고, 마음에 안 들어. 네가 하는 설명 무지하게 마음에 안 들어. 나 대성불교도인데, 나 이거 화엄 전공자인데, 나 이거 선불교도인데, 네가 하는 설명 무지하게 마음에 안 들어. 이런저런 점들이 틀렸어. 그런 분들은 밑에 댓글로 또 상세하게 한수 지도를 해주시면은, 그대로 또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예. 참, 이게, 제 입장에서는 감사할 따름입니다. 이상으로, 의상조사의 법성계에 대한 과학적 해석, 현대과학적 해석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님. 네. 아이고, 진짜, 어디 가서 이런 도론도담 법성계의 해석을 보겠습니까? 대한민국 전 세계 통틀어서 방구사님처럼 이렇게 법성계를 해석하는 사람은 유일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현대과학 또는 또는 영화에 나오는 쉽게 말하자면 네오, 모피어스 이런 어떤 영화들 다, 동원하고, 또, 물리학, 현대, 양자 물리학 다 동원하고, 또, 거기에 또, 불교 어떤 교리, 어떤 철학적 대승, 소승의 어떤 철학적 차이까지 다 이렇게 아울러서 이렇게 풀어주시는 방사님,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람이 되셨습니까?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요. 올해 2024년 한 해도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